여러분 안녕하세요. 난처 사랑입니다. 제가 공개 댓글로도 지금 또 받고 카톡으로도 또 받았는데요. 그 밝은 재 토익 그몇대 1로 하냐고 이제 그걸 자꾸 그래. 제가 설명을 굉장히 반복되는 설명으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한다. 저는 나름대로 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또 어떻게 다시 자꾸 몇 대1로 해석을 해야 하냐. 몇회 이렇게 투입을 해야 하냐. 이렇게 관주를 해야 하냐. 그래서 다시 제가 지금 오늘 공부거리 하나 있어가지고 관주는 몇 대1로 하면 또 밝은 재는 어떻게 투입하는가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에 있는 걸 보면서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보이는 난처가 지금 제가 분을 털었습니다. 제가 요즘 분갈이 요즘 한다고 그랬죠?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게 퇴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실제로 모든 걸다 보여드린 사람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설백범이 명명품이에요. 근데 가온된 난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바뀌면 이렇게 막 타고 죽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와가지고는 이렇게 신화를 하나 뽑아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자, 내년에 여기, 자,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신화가 하나 올라옵니다. 올라오지 말아야 해도. 5월달이나 6월달에 올라와요. 일찍은 안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이 퇴촉을 한번 보세요. 여기 퇴촉에서 누가 신화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죠? 근데 지금 신화가 올라왔어요. 자, 왜 올라왔을까요? 자, 바로 요거다, 요거. 이렇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지금 분명히 퇴촉 아닙니까? 밝은 재 투입은 퇴촉이다 하는 거예요, 퇴촉이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드립니다. 자꾸, 댓글 안 보, 동영상 안 보시고, 칼륨, 망간, 봉소, 또 아연, 마그네슘, 이런 게 모든 게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거는 질소 성분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어요, 없어. 자,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에 다 관주가 나와 있습니다. 몇대 1하라고. 500대에서 1000대, 2000대. 묽게 해석해서 분무 살포하는 용입니다, 이거는, 분무. 난초를 잎사귀를 그렇게 광엽으로 만들고 똘똘하게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플라스틱 변으로 만드는 비료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근장. 요것은 밝은 재예요. 이 뿌리를 한번 보세요, 뿌리. 왜 이렇게 뿌리가 쫙 나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 키 포인트를 두었지 않습니까?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세요.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근장이 이게 뿌리용인데 왜 여기 밸브에다 주냐. 밸브하고 뿌리하고는 연관성이 있어요. 밸브에서 뿌리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설명을 제가 자세히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밝은 재 투입을 어떻게 하는가. 자, 이거를 따라요. 물을 따라서요. 이거를 용기에다 조금 따르세요. 여기 꼭지에다 따랐어요, 지금. 자, 이렇게 따랐어요. 아까우니까 안 따르고요. 따랐어요. 따라가지고, 자, 이게 주삿기입니다, 주삿기. 자, 여기 물 보세요. 주삿기에다가 여기 물 떨어지는 거 보세요. 이거 떨어지죠? 이렇게, 밸브에다가 이렇게 주라 이겁니다. 밸브에다가. 퇴촉에다가, 여기다 주지 마세요. 신화에다 주지 마세요. 신화에다가. 자, 이거 밸브에다 줘요. 자, 이거를 제가 언제 주었냐면은, 그러니까 5월, 6월달부터 살살 주었어요. 4월달에 이게 살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5월달, 6월달까지 주었어요. 그리고 7, 8월달에는 제가 이게 투입을 안 했어요. 그러면 몇 차례 투입하냐? 일주일 간격으로 한세 차례 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세 번에서 네번 정도. 자,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합니다.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방울방울 떨어지죠?
여기다 이렇게 떨어지세요. 이렇게 밸브에다가 자 이렇게 몇 방울 떨어지면은 여기 밸브에서 다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산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밸브에다가 퇴촉에다가 주거관은 퇴촉. 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은 주거관은 퇴촉에서 고목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하고 똑같다. 고목나무에서 잎사귀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밸브에서 생산이 됐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세요. 이거 신화에다 하지 마시고. 자, 몇 차례? 그냥 원액을 합니다. 다시 또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원액이에요, 원액. 원액을 밸브 이렇게 주삿개에다 넣어. 왜 주삿개에 넣겠습니까? 이게 비싸니까, 돈이 비싸니까. 원칙은 요거 있죠. 붓 있잖아요. 이렇게 물에다 묻혀가지고 밸브에다가 살살 이렇게 발라줘도 돼요. 발라줘도. 그러나 저는 시너지 효과가 이게 더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툭툭툭툭툭툭 떨어뜨려요. 이렇게 몇 방울을. 그러면은 한 달에 일주일 간격으로 한세 차례 정도 또 한다. 그러면 한세 차례, 한 달에 하고 또 다음 달에 한세 차례, 한 여섯 차례, 대여섯 차례 하면 자, 밸브가 이렇게 형성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충분히 가셨죠? 이렇게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도 이 주삿개를 갖다가 여기다 찔렀답니다. 찔렀어요. 밸브에다가. 세상에 그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참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밸브에다 몇 번이나 찔러도 되냐고. 방울방울 떨어뜨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자세히 보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여기다 옮겨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잘 보세요. 노랗게 튼실하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올 겨울에 휴면을 시키고 내년 봄에 이게 이제 자랍니다. 신화가. 가을 신화 따지 마세요. 그넋 빠진 사람들이 따는 거예요. 가을 신화 왜 땁니까? 따지 마세요. 이런 걸 따요. 왜 땁니까? 따지 마세요. 가을 신화. 가을 신화 휴면 잘 시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 발근제 투입하는 거 확실히 좀 아셔가지고, 확실히 전수를 좀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반복되는 말로 계속 합니다. 주입식으로. 그러 했는데도 동영상을 끝까지 안 보고, 그냥 엉뚱한 답을 자꾸 달라고 그래요. 질문을 해와가지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제가 지금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주삿개 있잖아요. 이게 이 주삿개를 갖다가 밸브에다 찔러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밸브에다 이렇게 떨어뜨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발근제 투입하는 거, 자꾸 카톡도 오고, 그거 뭐야, 공개 댓글로도 왔더라고요. 근데 전혀 동영상을 안본것 같아요. 조금 보다 말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예요. 자, 이걸 절대 밸브에다 찔러대는 게 아니고, 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 돼요. 아까 보셨죠? 밸브에다가.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자, 댓글 다실 때 엄지척에다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난처 사랑했습니다.